아이 좀 하나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나이어랑 치고는 잘할지 그지? 그지? 그러면 내가 하나 둘씩 그러면 잘한다 이 씨발놈아 하면 해줘. 알았지? 내 오래 살고는 욕을 많이 들려 오래 살고 내가 97인데 100살은 넘게 안 되겠어 그지? 하나 둘씩 그러면 잘한다 이 씨발놈아. 근데 어떤 새끼들은 10새끼야 그러면 안 돼. 하늘다고 째비야 시키려 해놨고. 왜냐하면은 참 이 각박한 시상이에요. 마누라 바람 피워 샀고 고스톱 치료가 샀고 신랑 맨날 돈도 못 벌고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집에서 고함 치지 말고 여기서 다 풀어. 네? 내가 하나 둘씩 그러면 잘한다 이 씨발로 뭐 이거 뭐 하지 잘한다 노름 하지 마라 이 씨발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람 피기라 그냥 씨발로 막 세금 딱 해. 뭐가지 알겠지? 알았지? 그 욕 못하면 입을 확 좀 째립니다. 네, 오래 살고 해주시오. 하나, 둘, 셋! 지금 뭐라 그러나? 그거 씨발놈 거지. 야, 씨발놈 막 바람 피하고 씨발 그래 하지 마. 씨발놈. 씨발놈만 해라. 그래. 지금 신랑 바람 피하면 바람 피하고 그거 써야 돼. 씨발놈 하면 그 전부 다 포함되어 있거든. 바람 피하는 놈, 뭐, 노름하는 놈, 뭐, 이거 하가 뭐 이런 거 다 포함돼. 씨발놈만 끝내. 석자로 끝내라니까. 경상도는 그렇잖아. 네, 그렇잖아. 서울 여자들은 어머 어머 자기야 막 이러잖아요. 충청도 여자들은 막 들을 때 뭐 그런 때면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 이거 참 선상님이 달라면 죽이는 주는데요. 입맛이 맞으려면 모르겠네요. 전화도 했는 그냥 그저 씨발밖에 안 들어. 씨발밖에 안 들어. 경상도 얼마나 화끈해. 한번 하고 나면 오빠 니가 니 몇 끼 돼 그랬잖아. 됐나 풀기 끝이니까 얼마나 화끈해. 간단했던데 간단해. 색 쓰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 일본은 그냥 나는 원래 탄소일 뿐인데 목이 좀 허스키하네. 여자는 허스키하면 조집니다. 밤에 이렇게 뜨는데 뭐 이거는 진짜
성적도 주고 그래. 얘들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할까. 그게, 그것도 괜찮아. 일본년들은 뭐, 진짜 듣기 싫습니다. 일본년들 고양이서 된다. 막 들으면, 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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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고양이 밤에 봐봐라. 안 먹으면 돌아다니면 잠도 안 잔다. 얼마나 힘들어. 그거보다 더 지랄을 그냥 미국인들, 큰 년들 있잖아. 그것들, 그런 데를 본다. 있는 데를 보니까 가리고, 오, 예스, 오, 아이, 오, 빅, 오, 아이. 너무 시간에 그런 말이 많은지, 시간, 입이 큰 게 너무 많아. 웃지 마라.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지설 한 개 맞춰라. 선전에 한 개 맞게, 웃었으면은, 선전에 한 개 하러 갑시다. 뭔지 알겠지, 이제? 어제 요거 딱 들으니까 싹 도망 나갑니다. 딱 도망가면 내 발목 같아. 총이지, 총가져. 총들이지, 총들이가져. 딱 도망가면 내 총을 갖고 발목 같아 싸우거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총을 쏠 때도 있어. 어디서 하느냐. 도망가는 여자들 눈앞에서 저 꼭지 딱 잡힙니다. 저 꼭지 똑 떨어지더라니까. 저 꼭지도 가해가지네. 큰 게 있고, 까만 거 있고, 쏙 들어오는 거 있고, 별명은 안 빨아줬다나, 어쩌다나. 그냥 딱 잡힙니다. 총 있잖아, 뭐가. 막, 거짓말 하냐. 남자들은 있잖아. 쏠 때 뒤집지. 딱 자기 대가리 딱 잡힙니다. 다 막아온 거 있지. 800만 원 주고, 토끼가 오픈다. 씨발, 제 수술하는 거야. 알았지? 도망가기만 하네. 총 딱 뜯으니까. 꼭 바쁘신 분들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내가 절을 갖고 있는데요. 가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지?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살면 한시 미꼴입니다. 내가 안 그럴게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똥이 있어. 가냐? 그 소리 듣고도 가냐? 애가 배울 거 뭐냐? 잠시 있다 가냐? 애가 있다 누가 네가 억지로 데리고 가냐? 봐라 애가 있다 하나 좀 더 듣고 가지 않나? 엄마도 더럽네, 씨발. 애가 여자애 보고 있다, 지각하다가 지각하네. 내 욕 안 할게, 앉아. 조금만 욕을 안 해. 그렇게 있어. 시선이 발 안 간다, 안 가나. 야, 가자, 그러면, 모래바닥에 비굴을 풀어. 안 그러면 이제 엄마 잘 가려면, 밤부터 박한 비굴을 풀어. 좋은 거 가르친다는 거 아니야? 가도 마. 안 가자. 근데요, 봐라, 안 가자. 똥을 갔다가, 지나가다가요, 딱 길에 가다가, 똥 물이 있잖아요. 문사 파다가 똥 밟아먹고 통을 보통 사람들이 이러는데 에이씨 말로 똥 밟아 와씨 말로 와씨 그러면 이 안 풀립니다. 이 안 풀린다니까 똥을 밟았었다. 엄마나 오늘 똥 밟았는 것 같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복권 사러 가야지. 이런 당첨되는 거예요. 참으로 시설인데요. 누가 만드느냐. 제가 인간 문화재입니다. 진짜로. 제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장애인 돕기, 불의를 돕기, 독거노인 돕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데 이것도 누가 만드느냐? 장애인들이 만듭니다. 충남 연기군 농산면 수산에 가면 총 종업원이 한 30명 됩니다. 20명이 눈도 없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지치 장애자들이 앉아서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되지? 터크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여기서 가까운 대구나 포항성에 한 개 사가지고 1000만 원 줄게요. 일반 시중에는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대형 약국에 문을 열면 칫솔거리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약국 판매입니다. 일반 시중에 팔면 걸려입니다. 얼마나 하지? 천천히 뜨시고 하나 한 3천 원 정도 합니다. 3,500원 정도 해요. 약국 가면 여기는 얼마냐? 하나 천원꼴입니다. 천원꼴. 요걸 한 개 355만 5천 원 됩니다. 두 개 3만 원 더 많이 삽니다. 어플스 만 5천 원인데 오늘은 5천 원 안 받을게. 칫솔 10자 잠시만요. 그 뒤에 칫솔 10개 많은 알겠지? 그치? 칫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요것도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포로폴리스라는 치약이에요. 치약. 치약은 포로폴리스는 우리가 이제 꿀 벌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얼마 하느냐? 약국에 가면은 얼마 하느냐? 네, 거짓말 안 씁니다. 이거는 정가가 얼마냐? 2만 원인데 가서야 2만 원대가 있습니다. 2만 원. 알겠지, 그치? 2만 원짜리예요. 하나가. 근데 상식 하나만 가르쳐 줄게. 우리 대구 누나한테 잘 들어요. 치약 이거 말고라도 내가 이말은 약국 표시지 그지? 십자일지 그지? 저는 인간문화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상식만 가르쳐 줄게. 치약을 샀을 때 말이요. 똥 짜바리에 딱 보면 가운데 항시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 없는 거 불량입니다. 이거 보면 초록색이지 그지? 초록색 딱 찍히고 있지 그지? 머리 여기 가운데 초록색이지 그지? 까만색을 쓰면 안 돼. 까만색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초록색이지 그지? 초록색은 뭐냐? 천연재료로 만드는 게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천연재료 화학약품 쓸 것을 만드는 거는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 거, 까만 거는, 까만 거는 화학약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포식이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아니더라도 좋은 치약은 항시에 가운데 초록빛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선제는 끝이고, 요거는 특징이 뭐냐? 내가 약속할게. 저희들이 8월 20일까지 고민합니다. 이걸 가지고 칫솔질하고 나면은 사과나 살구를 싱글 먹으면 이빨이 안 시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 좋은 거예요. 이빨, 항암작용 다 보죠? 부항암 같은 거, 구취 내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빨도 이제 하얗게 코팅 해주고 이래요. 이건 하나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인데, 한 가게에 몇 개 들었느냐 하면은, 4개 들었습니다. 이렇게 4개. 알겠지, 그지? 4개면은, 이건 한 1년은 쓸 거예요. 그지? 요거는 우리가 만약에는 선전으로 쓸 만한, 이건 그냥 꽉 잘라버리고, 4개,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2만원을 받아라 그러는데, 각설이가 10,000원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약속할게요. 우리 파는 물건 중에 10,000원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엄마들 놀러 와가지고 각설이 박수 치고 노는데 2만원, 3만원 먹고 아무도 안 삽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10,000원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여러분들, 요거는 몇 개를 뽑으래요. 왜냐면 이건 무거워. 우리가 박스를 들기 무겁다니까. 요거 진짜 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저희 단원들이 한 바퀴 돌 테니까 저를 떠나서 장애인 돕다는 뜻으로서 만원 밖에 안 합니다. 칫솔은 10개 만원, 치약은 8만원짜리가 이래 4개, 4개가 만원, 알겠지, 그치? 혹시 필요하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필요하신 분? 넌 따라 살 필요 없다. 내가 좋다 싶으면 돈 만원짜리, 8월 20일까지 공연한다. 아니면은 이거 다 돈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져오시오. 만원 내줄게, 내가. 칫솔도 마찬가지야. 9자로 다 쓰고 한 자로만 이렇게 갖고 와. 만원 내줄게,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내가. 알겠지? 한 바꿔만 걸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할게. 내가 슬픈 노래 한번 할게. 그 눈물의 세월호 있습니다. 내 노래. 뭔 말인지 아시겠지? 세월호 있잖아요. 지금도 목포항에 보면은 아주 배를 갖다가 건지고 달리잖아요. 눈물 나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배로 나도 저 날 거잖아. 어? 이 노래는 듣고 가지 왜? 뭐냐면 눈물의 세월호인데 배 타고 가는 거 그런 노래인데 왜냐면은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쪽집에서 그 뭐고 뭐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는 배가 좀 큰 편이에요. 백고동 소리가 좀 커요. 웅장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잘 들어봐봐. 일 나냐? 아이씨 저기들한테 10만원 뺏어야 되는데 간다. 누나 뭐 살라고 돈 빼갖고 있는데? 칫솔 달라고? 어, 칫솔 달란다 뭐 하냐? 보고 산다고? 주고 보면 안 되냐? 보고? 아, 거리로 본단다. 약국에서 파는 게나 이거 한, 아, 드리자. 아, 칫솔. 약국 판매요. 고급 칫솔. 너 적기가 있잖아. 한글 적기가 있어. 보고. 나중에 알면 뭐 안 사도 되고 그래. 아, 돈으로 가지고 또 귀찮아 싶은데. 그거 먹고, 그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백고동 소리가 좀 저보다 관광객들 타고 가기 때문에 가는 소리가 좀 웅장하고 맛있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는 거냐면 박수 안 치나? 배 안 타봤구나. 저보다 사람들만 타봤구나. 근데 세월호는요,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수학여행 가는 곳으로 태어나갈 때 출발하기 전부터 거기 싫어서 울었습니다, 원래. 거기 싫어서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성장 너무 쉽게. 그걸 모르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세월호는 출발할 때부터 백고동 소리가 달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 그 새끼만 브릿지 있잖아요. 배에서 방을 브릿지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방에서 이것만 했으면 다 살았습니다. 빨주마 있고 뛰어나오더라 그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저것까지 구명 쫓기고 바지 입고 다 뛰어나오더라. 그 새끼는 빨주 있고 나왔더라. 그지?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지금도 보면은 보면 그래요. 뭐 서울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재산 적기 좀 갖고 해서 칼들을 대고 찍어서 굶주리고 이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불효는 누구냐면은 부모를 앞세우고 목을 끊는 새끼가 최고 불효입니다. 봐봐. 내 새끼들이 물에 수장됐다 생각해봐. 그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지? 그 배가 3년 동안 수장됐다가 다시 배가 올라가지고 목포항에 있는데 그 배 한 조각 큰질길 할게요. 그지? 부모들 있잖아요. 그 입장 생각해봐요. 그지? 그래서 내가 내 노래. 눈물의 세월호 그런 노래 있습니다. 차례!
신들이 있나 슬프나 그러면은 혹시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있으면 가정에 한 새벽 한 3시경에 선봉을 받아야 됩니다. 뭔 말이냐 하얀 소복을 입고 나는 간다 큰다든지 이제 누가 간다라는 이는 잘 고맙다는 이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지 그게 좋은데 간 거예요. 그지 나 탁탁 맞는 이야기 그렇게 안 하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우리 억울하게 죽은 개구 와룡산 개구리 소년을 넋을 기리는 뜻으로서 지금부터 개구리 소년 한국 할게. 차례! 성자와 성신의 성모의 이름으로 나무관세음 시부랄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치라! 대한치입니다. 박수남 치시오. 짠하나요? 자, 지금부터 박수리 공연 일요일날 제1부 야간 공연 출발할게요. 준비됐습니다. 가자, 이겨!
이제 내가 나가 이제 노래 한 개만 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노래 한 개만 하고 들어가라. 함성과 함께 박수. 이건 보기 싫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 함성과 함께 박수. 이 씨발 누구냐? 이 씨발 화장. 와, 이때까지 행동을 잘했잖아. 아이씨. 그럼 지금 들어가라고 박수 주신 누나한테 100만원만 주면 들어갈게. 그래, 알려야 돼. 한국 더 할까? 그래도 들어가라고? 어? 어? 멋있다고? 그러라고? 여러분들, 여기 세 명이 앉아있잖아요. 저부터는 어찌나 한번 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발을 딱 요러고 있잖아. 여기 어찌나 했다는 뜻이거든요.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요런 것들은. 요란다 그랬나? 했지 한 3, 4일밖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들은 못 했나? 다들 돌려가고 있어. 굳이 굳이 막 밖에 돌려가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보면 안 돼. 그래도 안 되라네. 이 심하게 했는가 그랬어, 이 감옥에. 또 부끄러워서 턱턱 내리는데 했다고 자랑하네. 자, 한 개만 더 하고, 뭐냐? 이 말하는 걸 한 개만 더 하고, 누가 나오냐? 보령이가 나오냐? 자, 한 개만 더 하고, 나는 데려가고, 숨질이 좀 가뿐해. 내가 지금 당이 없잖아. 당이 아침에 되면 한 800그리 올라가는데, 당이 안 보러 가야 돼. 내가 죽, 왜 이렇게 좀 괜찮아서 앞서 가야 돼. 족두를 시키고 너가 박수치가 제 새끼가 늙은 거 자꾸 하는 거 했노? 이래갖고 전부 다 괜찮아서 조선하자 봐야 돼. 알았지? 강목마음 들어갈게요. 준비됐어. 차리! 야!
대구 이러면 막 5만원짜리 들고 막 와! 그게 뛰어오는 누나들 엄청 많은데 시부름 있는 네 동네는 막 서울 봉천동에서 왔느냐, 부산 영호동에서 왔느냐, 돈을 가지고 되는 거지. 아, 이게 더 좋아. 아까 그 누나는요, 아까 그 누나는 한 3일 써가지고 불안옵니다. 이거는 1년 써. 초코스 준비해주라. 내 불쇼 초코스를 바로 때려넣을게. 차례!